이런 친족 성폭행, 보호자가 가해자인 상황은 신고도 문제 해결도 어렵게 만듭니다. 지난 5년 동안 한 해에 평균 40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안지현 기자입니다. 올해 27살인 직장인 A씨. 아버지의 성폭행은 어린 시절 10여 년간 지속됐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성교육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케이스는 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.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. 무엇이 범죄인지도 잘 모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데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.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에게조차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. 엄마와 아빠가 있었을 때 항상 아빠가 목소리가 크고 뭔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었어요. 성인이 된 후에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이란 울타리로 묶여 있습니다. 그 사실 호적상으로 보면은 그냥 여전히 4인 가족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혼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라지지 않은 느낌이 들었었어요. 골치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이 같은 친족 간 성폭행은 신고된 것만 지난해 420여 건.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400건 넘게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. 문제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친족 간 성범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점입니다. 사실 턱없이 낮죠. 우리나라는 한 25년 나오면은 좀 중형에 처해졌다.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최저 그 형량을 한 25년 정도로 좀 강하게 두고 있어요. 또 피해자에겐 가족이란 강한 울타리가 무너진 만큼 무엇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온 사회가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란 지적도 나옵니다. 여러 가지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일상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과제이고요. 좋은 인적 자원들이 그 사람 주변에 좀 풍부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덜란드의 경우 오렌지 쉼터란 이름으로 지역사회와 피해자들이 인적 교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가족이랑 울타리가 뭔가 잘 되진 않았지만 나에게도 뭔가 울타리가 있다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상담이나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사건을 말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보다 나에게 그렇게 뭔가 압박감을 줄 수 없는 대상이었구나. JTBC 안지연입니다.